부산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맞춰 이달부터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한 닐봄학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와 대학까지 참여하는 통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남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놀이가 한창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재능기부 릴레이에 함께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학교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입니다. 이달 개학과 함께 시내 304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청 잠정 집계로 전체 1학년 학생 2만 천여 명 중 70% 이상이 참여했고 2, 3학년도 일부 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추진으로 교육부도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교사노조가 최근 늘봄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학교 모두가 운영한다는 교육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엇박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 또는 이제 기존의 돌봄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봄을 운영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 100% 운영은 아니다. 정부에서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시설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도서관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늘봄을 하지 않는 나머지 다수 학생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부산교육청은 현재 70% 수준인 학생 참여율도 조만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학생 수요에 맞춘 보다 세심한 보완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남일혁입니다.